네, 전반적인 기업 경기 침체 속에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의 기업들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까? 네네,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동아제약 같은 이제 주요 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해외 수출이 좀 확대가 됐고 자체 개발한 신약을 이제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영업이 좀 통해서 이제 다들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어제 공시를 했는데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보다 10.5% 증가한 4,6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53.7% 증가를 했는데요. 이번 실적 호조는 해외 사업이랑 생활 유통 쪽 사업이 좀 견인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외 사업 매출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3.5% 늘어서 586억 원. 락스랑 세제를 판매하는 이 생활 유통 쪽의 사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5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나 늘었습니다. 동아제약도 이제 좀 비슷한 맥락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카스 사업 부분이랑 생활건강 사업 부분으로 이제 성장이 좀 이어졌는데요. 동아제약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892억 원, 영업이익은 248억 원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7.3%, 영업이익은 10.4%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좀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8,297억 원, 영업이익 609억 원이 나왔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동아소시홀딩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이 1조가 넘었었는데 올해도 1조 원 돌파가 확실해졌습니다. 네, 저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건강 쪽에서 상당히 호실적이 나온 건데 다른 제약사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좀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좀 가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데믹 전환 후에 좀 백신 사업이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매출 2,318억 원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었고 영업이익 6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3% 증가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 공급 재개 그리고 노바백스랑 맺었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종료에 따른 이제 정산 이런 게 들어가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에 동절기에 겨울철에 독감 백신 사용량이 이제 급속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340억 원, 영업이익 3,185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의 가동률이 이제 상승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공장 운영 효율 제고로 매출액이 또 다시 전년 동기 대비 18%나 늘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의약품 이제 수요 절반은 미국에서 나오고 또 30%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상위 20개사의 물량이 다 이 회사에다가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고 갈수록 이 요청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회사는 이제 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사이언스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호실적이 예상된다고요? 네네, 셀트리온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달 중에 발표 예정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셀트리온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기존 추정치 대비 10% 이상 상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에 따르면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이익은 2,2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 추정치랑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한 12% 상회하는 호실적 기대된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뭐 근데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2.6%쯤 떨어진 6,286억 원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짐펜트라라는 약물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해서 당장 이제 미국에서 내년부터 매출이 나올 상황인데요. 짐펜트라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 정맥 주사형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보다 편리하게 그 피하 주사로 바꾼 좀 더 피하 주사는 정맥 주사보다 좀 더 간편하고 맞는 시간도 또 더 짧고 환자들의 통증도 덜한 그렇게 편리성을 개선한 주사제형인데요. 이걸로 바꾼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던가 류머티슨 관절염 이런 것들을 쓰이는 약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걸로 호실적을 앞으로 좀 견인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3년 내 특히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그런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어쩜 좀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